네, 붕어붕어입니다. 38, 37. 군인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는 않지만 또 활동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가서 이박을 때리면 이렇게 대붕어를 잡아서 소식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예쁜 채여사 장사 열심히 하고 손님 안내 잘하고 연휴 동안 또 손님 많이 와서 붕어를 많이 잡게 하라고 소식을 주고 갑니다. 주중에 활동하신 분들이 따로 계셔요.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혼자 쫓아다니는 것보다가 그 우리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 제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가서 1박이나 2박을 때려서 남들이 하는 흔한 장소가 아니에요. 전투낚시를 위주로 가서 고기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박을 때려서 옥수수 지렁이 글루텐을 이용해서 한 우리 백조사님, 포항에 계시는 백조사님 오셔서 2박을 하고 갔어요. 맨 위에 있는 고기가 37, 8 되며 두루루 준척급 드리고 다 월이고 막 그래요. 굉장히 보기 좋죠. 다들 뭐 어디서 고기가 많이 잡았냐고 부러워하면서 어디 가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오시면 다 이 자리를 안내를 하나같이 다 안내를 해요. 걸어 들어가는 거고 힘든 장소다. 가려면 가시오 하면 거의 잘 안 가죠. 가서 고기 잡은 분들은 갑니다. 요 장소뿐만 아니라 전투 낚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기를 지금 많이 잡아오고 기존에 했던 남들이 흔하게 다니 발닿는 그런 자리는 고기 움직임이 덜하는 상황이에요. 평소에 아껴두었던 조금의 전투 낚시를 해도 고기가 움직임이 되게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탐스러운 붕어를 보여주시고 또 영업에 도움이 되게끔 한 우리 특파원 우량특파원님 되십니다. 실시간으로 다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네, 군이 읍내권, 뭐 내량리, 외량리, 봉황리, 소복권, 옥성리, 사리교, 우복권, 우보의흥면, 우보면, 뭐 이로운 한우면, 무성동면, 대물나라 뒤에 사직교, 잠수교 다 그 좋아하는 포인트마다 가는 그 손님들이 다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그냥 와구잡이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할까 막 해서 한다 해서 고기가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고기 잡기가 어렵다는 거. 네, 오늘은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네, 지금 막 비가 내리고 난 후엔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장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안내합니다. 오시면.